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 또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건조한 공기와 미세먼지,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등으로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안구 건조증 환자 수는 2009년 167만 명에서 2019년 267만 명으로 10년 동안 약 100만 명이 증가했는데요. 아마 지금도 눈이 뻑뻑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시죠? 오늘 안구 건조증의 증상과 원인, 인공눈물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현호 사무관 연결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구 건조증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 약간 건조한 편이라서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저나 10년 동안 100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네네. 어떤 걸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나요? 네. 그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을 이루는 구성 성분, 즉 지방분, 수분, 점액 중에서 특정 성분이 부족해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눈이 따끔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증세도 안구 건조 증상의 하나입니다. 뭔가 좀 눈이 뻑뻑해가지고 자꾸 깜빡거리게 되고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안구 건조증은 왜 생길까요? 네, 나이가 들면 눈물 분비량이 감소돼서 생기기도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몸 전체가 건조해져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으로 한 곳을 응시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빡이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서 안구 건조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하시니까 좀 찔리는데 그러면 이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면 뭐 눈만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도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안구 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 각막 콘탁이나 시력 손상,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은 안구 건조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방문하니 결막염이나 백내장, 녹내장 같은 다른 안과 질환으로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안구 건조증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병원을 찾아서 정확히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생활 중에 좀 불편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가벼이 지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인공눈물 같은 걸 사용하던데 여기도 종류가 있다고요? 네. 우리가 다 인공눈물로 알고 있지만 의약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눈물은 주로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의 제품입니다. 또한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우스라고 줄여서 CMC라고도 불리는 성분의 제품은 주로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팔리는 제품의 성분이고요. 전문 의약품이나 일반 의약품 모두 수면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공눈물은 근본적인 치료보다 증상을 개선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 상태를 먼저 정확히 진단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니까 더 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라라는 조언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인공눈물 쓰다 보면요. 왜 한두 방울 쓰고 아까워서 닫아놨다가 또 한두 방울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거 보고 야 그거 한번 쓰면 버려야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인공눈물에는 장기간 사용해도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소량의 보존제가 사용됩니다. 보존제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사용 전에 용기에 있는 사용기한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투명 용기에 들어있는 일회용 인공눈물은 네.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뚜껑을 개봉하고 나면 즉시 사용해야 하고 남은 약액은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남겨두었다가 여러 번 사용하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깝다고 재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예. 사용 전에 인공눈물 색이 변했거나 혼탁해진 제품은 사용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것들 이용할 때 안약 같은 거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요. 또 안약 투입구가 직접 눈에 닿으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점안할 때는 눈을 위로 향하게 하고 아래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당긴 후 자극이 덜한 흰자위나 빨간살 부위에 살짝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많이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또 너무 많은 양을 흘러내려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양만큼만 넣으시는 게 좋고요. 예. 눈을 깜빡이지 말고 30초 정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 만약 다른 안약과 함께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예. 5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렌즈를 사용하고 있으신 경우도 있는데 예. 이 경우에는 특히 보존제가 들어있는 인공눈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제 눈물이 렌즈에 흡착돼서 눈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뭐 안구 건조하다 이런 얘기 일상적으로 많이 하고 넘어가는데 좀 더 자세히 진단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이었습니다.